이방원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후 이방원 때문인지 한동안 홍무제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얼마 안 있어 또 심술을 부립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자가 억류되고 대신 명나라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했는데요.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조선이 보낸 표문과 전문을 읽어봤는데 어찌 이리 경박할 수가 있단 말이냐. 심지어 곳곳에 은밀하게 짐을 모욕하는 글귀까지 적어놨으니 도대체 내 놈들은 날 뭘로 하는 것이야. 당장 작성자를 잡아보내서 이를 해명하도록 하라. 표문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고 전문은 황태자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그런데 홍무제가 괜히 심술을 부리면서 이걸 잡고 늘어지니 조선 입장에선 담당자를 안 보낼 수가 없었겠죠. 아니,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만 또 무슨 일이야? 표문과 전문은 누가 지었느냐? 표문은 정탁이, 전문은 김약항이 지었사옵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둘이 명나라에 다녀와야겠다. 하오나 전하, 정탁은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이 힘도옵니다. 그럼 김약항만이라도 보내자. 대하, 우리의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신이 실수를 했사옵니다. 이는 모두 신의 무능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장난하나? 표전문 작성 책임자가 정도전이란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저놈을 잡아다 가두고 조선에선 정도전을 잡아오라고 명하거라. 이로써 홍무제의 목표가 정도전이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홍무제 성격상 정도전이 가면 무조건 죽일 텐데 당시 정도전은 조선에서 수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조 입장에서도 정도전만은 보낼 수 없는 턱. 그러자 대신들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그때 하륜과 권근이 등장합니다. 전하, 저희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자네들은 표전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지 않은가? 어째서 가려하는가? 그렇다고 정대감을 보낼 순 없으니 저 독촉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명령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몸소 나선다면 황제 폐하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실 거라 봅니다. 신이 서둘러 명나라로 가 정대감이 올 수 없는 이유를 해명하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주겠나? 정말 고맙네. 그렇게 표전문 작성에 참여했던 정탁과 함께 명나라에 가게 된 하륜과 권근. 그런데 이번에도 홍무제가 난리칠 거란 조정의 예상과 달리 홍무제는 너그럽게 나오는데요. 정탁이 병들었다고 하니 하륜과 정탁은 돌아가고 권근만 남도록 하라. 예, 폐하, 감사드리옵니다. 권근, 너는 이방원이야 한패였지? 예, 폐하, 정한군과 종종 어울리곤 합니다. 그래, 내 너의 시짓는 솜씨가 좋다고 들었으니 한번 읊어보거라. 이방원과 친한 하륜은 바로 돌려보내고 권근도 이방원의 세력이라는 이유로 엄청 후한 대접을 해주는 홍무제.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내 아직 너희의 죄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권근을 봐서 너희를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그런데 얼마 후 조선엔 권근만 홀로 돌아오는데요. 아니, 내 다 풀려났다면서 어찌 경만 혼자 온 것이오? 그게 말입니다, 전하. 앞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조의 비였던 신덕왕후가 병에 걸려 고생하자 태조는 스님을 불러 기도를 드리게 하고 죄수들도 여러 사면하는 등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하륜과 권근이 명나라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신덕왕후는 결국 죽고 말았고 왕비가 죽었으니 이를 기리기 위해 왕과 신하들은 모두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근과 사신들이 명나라에서 풀려나는 날 홍무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권근은 홍무제가 준 옷을 입었지만 나머지 셋은 신덕왕후의 죽음을 기리며 흰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여기가 조선이냐? 내 분명 명나라에선 너희 조선일로 상복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은가 보구나. 권근은 돌려보내고 이 셋은 다시 잡아 가두도록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감이 잡히시나요? 홍무제는 조선에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이방원이나 이방원의 측근이 오면 후하게 대접하다가 또 다른 이들한테는 엄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홍무제의 타겟은 오직 정도전. 따라서 정도전은 어떻게든 잡아와 죽이려고 한 반면 그의 반대 세력인 이방원 세력에겐 티가 날 정도로 잘해주며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홍무제는 왜 이렇게까지 정도전을 싫어했던 걸까요?
이전 화에서 봤듯이 홍무제는 자기 황제 자리나 명나라의 위협이 되는 세력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후 정도전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훈련을 자주 했는데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도라는 전법서를 직접 개발해 장수들에게 공부까지 시키는 정도전. 홍무제는 안 그래도 조선에 20만 군사가 쳐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은 터인데 정도전이 조선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이렇게도 애쓰니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도전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런 강경책이 정도전을 더욱 자극해버리는데요. 전하, 우리가 계속 약하게 굴면 명나라의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명나라는 아직 개국 초라 혼란이 가득하니 우리가 요동을 치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사옵니다. 신이 그동안 열심을 다해 장수와 장병들을 훈련시켜 싸우니 요동 정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동 정벌이라는 초강수를 둔 정도전. 그러나 아니되옵니다 전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는 없사옵니다. 또한 명나라가 아직 개국 초라고는 하나 슬슬 혼란이 잡히고 나라가 안정되고 있사옵니다. 지금 요동을 쳐서는 아니되옵니다. 거기다 김사영이 거듭니다. 안 그래도 각종 부역으로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으켜 또 전쟁에 나서라 하면 민심이 어지러워질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남은은 정도전 편을 들죠.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정대감의 노력으로 군대도 강해져 있고 군량미도 넉넉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내 잠시 고민해 볼 테니 시간을 주게. 그런데 얼마 후 명나라에 억류돼 있던 사신 셋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태조의 마음은 요동정벌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은 전시동원 체제가 되어 각지에서 군대가 훈련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일체 사병 소유를 금지하니 왕자, 종친, 공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병을 해산하고 관군에 편입시키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사병들이 지니고 있던 무기들은 모두 국가에 헌납하라. 가별초라는 특수 사병 집단의 힘으로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태조 이성계. 그에게 가별초가 있었기에 고려 시절에 누구도 이성계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이를 보고 자란 이방원도 자기 사병을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시동원이라는 좋은 명목으로 사병과 무기를 전부 빼앗기면 이방원으로서는 안 그래도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이 싫어 죽겠는데 반항 한번 못해볼지도 모르는 지경이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벌에 집중하느라 긴장이 풀어진 틈을 타 이방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